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버워치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소식, 오버워치 상점이 업데이트되었는데요, 하시모토 키르코 묶음 상품인 16% 할인해서 2600코인에 판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성 상품은 하시모토 키르코 스킨, 쿠나이 돌리기 하이라이트 연출, 응시 승리 포즈, 하시모토 키리코 플레이어 아이콘, 아카리의 분노 스프레이까지 있는 모습인데요, 하시모토 키리코 스킨도 블랙 골드 조합으로 너무 깔끔히 잘 나왔고, 무엇보다 이번 쿠나이 돌리기 하이라이트 연출이 역대급으로 잘 뽑혔죠. 야간 작전 소전 묶음 상품은 1200코인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구성 상품은 야간 작전 소전 스킨, 야간 작전 소전 프로필 카드, 재빠른 요원 스프레이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혁행세계 스프레이 묶음 상품은 500코인에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외에도 탄소 섬유 시그마 묶음 상품, 프로테우스 76 묶음 상품, 사이버리안 묶음 상품, 주의 둠피스트 묶음 상품까지 상점에 등장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소식, 오버워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오버워치 2 포르쉐 콜라보레이션 트레일러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 What? 야. 진짜 영상은 기깔나게 뽑는다. 어? 부산맵이다. 어? 오. 뭐야? 야, 포르쉐 비바. 오, 사운드 이펙트도 바뀌는 것 같죠, 스킨? 와, 궁 쓰기 아깝겠다. 5월 15일부터 포르쉐와 오버워치2의 콜라보 이벤트가 시작되는데요, 포르쉐 마칸과 디바의 콜라보 스킨이 성공개되었었습니다. 두 개의 전설 스킨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예전 젠틀몬스터와의 콜라보 스킨인 젠틀토끼 아쿠아, 젠틀토끼 푸크샤 스킨처럼 디바의 두 가지 전설 스킨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나머지 전설 스킨 하나는 다른 용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쨌든 이번 포르쉐 디바 스킨은 역대급으로 탐나는 스킨이네요. 추가 소식으로 5월 15일 포르쉐와의 콜라보 이벤트와 함께 10시즌의 중간 패치도 진행되는데요, 미드시즌 업데이트에서는 탱커들의 대거 업데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탱커들에게 추가적으로 헤드샷 피해 감소 25% 패시브가 생긴다고 하고요, 기존에 있던 넉백 저항 패시브는 30%에서 50%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방어구 체력 패치, 모든 영웅들의 전장 이탈 시 체력 회복 패시브에 대한 패치, 정커킹, 레킹볼, 정클의 에코, 한조의 버프 등 많은 변경사항도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현재 PC방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블리자드 가밍 PC방에서 오버워치를 하면 상시로 오리진 스킨 5종 무료 이용과 함께 배틀 패스 경험치 20% 추가 지급 혜택이 있고요, 특정 기간 혜택으로는 5월 15일 새벽 3시 59분까지 얼음천사 에코 스킨을, 5월 15일 새벽 4시부터 5월 29일 새벽 3시 59분까지는 헤르메스 루시우 스킨을, 5월 29일 새벽 4시부터 6월 21일 새벽 3시 59분까지는 풀장 엘시 스킨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PC방에서 오버워치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